앞으로 가서 다리 집어넣고 한 다리를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이랑 다리로 엉덩이를 미세요 이쪽으로. 그래서 상대가 베이스 잡으면 안 돼요. 잡으면 다시 리텐션 될 때 왼발 집어넣어서 싱글엑스로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뚫려줘요. 이렇게 뚫려주시면 돼요. 대답이. 다리가 앞쪽으로, 상대방 다리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손이랑 발로 엉덩이 밀어 찰 거예요. 이렇게 지나가게. 이런 식으로. 다시 들어갈 때 싱글엑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싱글엑스로. 이 다리가 배꼽선을 넘어가지 않게, 배꼽선 안 넘어가게.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. 허벅지 딱 쪼개주세요. 여기까지. 더블 앵클 잡고 할 거예요. 똑같이. 가고 올 때 백화. 그리고 이 손 이쪽 발목 컨트롤. 자, 이 손도 여기 발목 컨트롤 이렇게 잡을 거예요. 그다음에 힙을 들어서 이 다리를 띄워요. 양쪽 허벅지 쪼이고 힙을 들어 올려서 이 다리를 띄우고 양쪽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이 엉덩맞이기 할 거예요. 엉덩맞았으면 배로 뽀뽀해주고 다리가 내 오른쪽 겨드랑이 킬 때까지 올리시면 돼요.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잡아요. 그립을 잡고 이제 손 밑으로 일어나 이발 짚고 힙을 높게 들고 이제 왼발 힙을 빼서 일어나서 마주 보시면 돼요. 이렇게. 다리 하나 들어가고 올 때 싱글엑스 잡아주고 양손 왼손 여기 잡고 오른손을 발목 잡고 힙을 높게 들어서 이 다리 띄워서 왼쪽으로 굴릴 거예요. 그리고 허벅지 쪼이고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열고 있지 말고 이렇게.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돼요.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. 엉덩이 뒤에 받쳐서 내 정강이가 이분 엉덩이에 안장처럼 만들어줘야 돼요. 이렇게. 힙 들고 굴리고 그다음 배를 펌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 그립을 잡고 손가락 찍 베이스 잡고 다리 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렇지. 힙 들고 양쪽 다리를 꼬집어서 굴리는데요. 여기다 그립을 해주고 그립 잡고 손 베이스 높게 이렇게 높게 이렇게 말고 높게 다리 짚고 힙 들어서 이 다리 나갈 수 있는 공간 만든 다음 해서 일어나는 방식. 자, 여기 왔어요. 자, 여기 왔더니 상대방 이제 엉덩맞이 하려고 상대방의 손을 다시 앞으로 짚어볼래요. 이렇게 짚어볼래요. 그래서 엉덩만 못 찌게. 그러면 이 오른손이랑 왼손을 그립을 이렇게 다 잡아요. 바지 그립을 잡아. 그리고 왼발은 아래로 들어가서 이 복부 앞에 이렇게 갖다 대고요. 복부 앞에다가 새끼발가 앞꿈치 부분을 내가 싱글엑스 잡고 있던 이 다리 복부 앞에 있는 골반에 갖다 대면 돼요. 이렇게. 그다음 높게 들어요. 이제 오른발도 상대방 엉덩이 여기서 이 무릎에 있지 말고 엉덩이로 가요. 손을 밀어주는 상태에서 다시 복귀를 못하게 다시 봐 이렇게 못하게 밀어주면 돼요. 이렇게 밀면서 왼발로 들어올려 쭉 들어요. 들어올리고 오른발이 손이 보여요. 오른발이 복부에 가 이렇게 복부에 가서 손이랑 다리를 쭉 들어 팔 펴고 이제 다리를 아래 떨어뜨릴 거예요. 팔을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. 그리고 다리를 아래 떨어뜨리면서 이게 이분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고 이쪽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. 쏠리는 쪽으로 가면 돼요. 쏠리는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쪽으로 다리 떨어뜨리고 일어나면 돼요. 이렇게 바지 잡고 발을 땅에 딛게 하지 말고 들어 올리면서 일어나시면 돼요. 들어 올리면서 자 여기 왔어요. 그래서 바지 핏을 잡고 그다음 이 발로 살짝 밀어주고 왼발이 이 다리 골반 배 앞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. 이렇게 새끼발가락 앞꿈치 갖다 대면 돼요. 그리고 무릎은 들어가지 말고 무릎은 뒷무릎에 받으세요. 뒷무릎에. 자, 이 상태에서 쭉 들어올려 이렇게 그냥 받쳐 그냥 손도 이렇게 받쳐 쭉 펴서 받쳐 다리 빼고 다리가 좌우로 넘지는데 이분이 무게중심이 떨어지는 쪽 이쪽 떨어지면 다리도 이쪽으로 같이 떨어지고 팔꿈치 짚고 운전해주고 좌회전 해주고 무릎 일어나면서 발을 땅에 못 딛게 들고 일어나면서 마주 보시면 돼요.
쳐주고 왼발 싱글엑스 밀면서 복부 같이 이 다리도 같이 무게를 떨어뜨리고 일어나 야무시다 시작 자, 여기서 이 오른발로 엉덩이 펴줘요 엉덩이를 펴줘 펴주고 이제 오른손이 바지 잡지 말고 이분은 겨드랑이 입고 겨드랑이 입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겨드랑이 받쳐 받치고 밀어 이렇게 그다음 왼발이 이 다리 볼발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가 이렇게 그리고 X를 만들어 반대로 방금은 여기다 했죠 이 다리 앞으로 했죠 이 왼발이 이 멀리 있는 다리 골반 앞으로 오른발 밑으로 해서 골반 앞으로 해서 X를 만들어 이렇게 X 만들어 그다음 들어 올리자마자 당기고 왼발 뒤로 차주고 잠가 당기고 이 손 앵클을 잡아 앵클 자꾸 밀어주면 돼요 계속 밀어주면 엉덩이만 찍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 오른쪽 무릎이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세워지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있는 다리가 빠져요 무릎이 그리고 빠져 이렇게 이 무릎이 이쪽 골반에 두가 짚고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턴율이 잘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이 다리에다 여기서 하면 여기 앵클 나가면 장 걸려요 이 손으로 앵클 이렇게 앵클 나가요 그래서 앵클 나가시면 맞지? 싱글엑스 하고 이 오른손이 이쪽 겨드랑이 받쳐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줘 이렇게 발이랑 같이 그다음 왼발이 이 다리 골반으로 밑으로 이렇게 빠져 여기 골반 앞에 이렇게 빠지면 돼요 그다음 살짝 들어올리고 X로 들어올리고 왼손이 멀리 있는 다리 뒷무릎에 갖다 대 그다음 당기면서 왼발 구부려질 때 왼발을 쭉 펼 거예요 쭉 펴 그러면 뒷무릎으로 가 이렇게 그때 뒷무릎 할 때 이 손은 잡아 당겨 이 다리 앵클 걸어주고 잠가 밀어주면 돼요 계속 밀어주면 베이스 무너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 다리 뜨지 않고 이 다리가 무릎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오른쪽 무릎이 이쪽 배 상대방 누워있는 쪽 땅에 닿아있고 누워있는 쪽 골반 옆에 대야 돼요 이렇게 잠궈주면 돼요 그리고 이 다리는 이렇게 잠궈도 되고 여기 밀어도 됩니다 발바닥을 내 복숭아뼈 밀어도 돼요 그럼 타이트하게 이렇게 타이트 잡아주고 이 손이 근데 이 팔꿈치 살짝 열리면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그때 들어가서 잠가 암트라이걸 잠가 그다음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 팔을 당겨 탭 이렇게 탭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여기 아래로 이 다리가 들고 이게 당긴 손이 여기 잠그고 네, 잠그고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나서 왼쪽 팔꿈치를 살짝 들어올리다 공간 만들고 오른손을 앵클 밑에 짜가지고 택 뽑아주세요 나가시죠 시작